안녕하십니까. 예,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예, 이른 아침 여기 물류센터 일찌감치 도착해서 예, 오늘은 좀 전략적으로 아침에 예, 부드럽게 겉면에다가 밥 말아서 알타리 살짝 하고 점심에 도시락 먹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좀 아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날이 아직 안 밝아서 어두워서 화면을 켜보니까 예, 껌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갔다 오니까 또 예, 날이 밝아 있어서 요거 하나 먹겠습니다. 자, 요거 보글이 요거 캠핑 유튜브 초창기 때 예, 인터넷으로 이제 캠핑용 이렇게 냄비 검색하다가 산 건데 얼마 전에 또 댓글로 예, 여쭤보셔가지고 언급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면 넣고 스프 넣고. 라면을 맨날 먹으면은 예, 건강에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면을 먹는 것이고 스프를 예, 한 50%? 60%? 예,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조금만 건강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요거 딱 해놓고서 물건 내리려고 대기 중입니다. 예. 와, 오늘 일찍 왔는데도 예, 큰 차들이 큰 형님들께서 한 4대가 예, 차 4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갖고 그 차들 내리면은 예, 저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어놓고 뜨거운 물 정수기에서 받아온 거 넣고 예. 아우 좋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꼭 덮어놓고 예. 예, 얼른 물건 한번 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물류센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저 뒤쪽에 언덕으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차 대놨고 예, 해가 예, 뜬 것 같습니다. 자, 예, 오늘 아침 일찌감치 와가지고 간만에 물건 빠르게 또 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열심히 하고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알타리. 아, 보시면은 예, 알타리 살아 숨쉬고 있고 요거에다가 밥은 조금 이따 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 어차피 수저를 써야 되니까 이거 꺼내놓고. 자, 물건 내리고서 차에 탔는데 아침에 춥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뭔가 따뜻하면서 라면 냄새가 살짝 스멀스멀 나는데 아주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있는 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뽀글이가 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아, 분류센터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알살이 양념이 딱 보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어저께 아침 먹으면서 예, 라면이랑 한번 알타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예, 지금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는데? 여기다가 또 쌀밥을 준비했습니다. 쌀밥 넉넉히 갖고 왔는데 예. 아, 한 숟갈만 떼가지고 뚜껑 닫아놓고 자, 이 정도만 먹겠습니다. 아, 요즘 예, 식욕이 예, 조금 올라왔는지 아침을 든든히 먹어도 점심때 되면은 예, 또 배가 고파갖고 오늘은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겉면에다가 예, 밥 말아먹고 조금 그 다음에 일하다가 또 배고프면은 예, 점심 또 먹을 수 있게. 이 맛입니다. 와. 아, 이거 알타리 다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와. 이따 점심은 예, 호박나무를 활용해서 예, 알타리 국물에다가 싹싹 비벼갖고 예,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국물 좀 댕길까? 예, 거의 다 먹었고 국물 조금 댕겼습니다. 네, 아침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약간 부르면서도 네, 부대끼지도 않고 네, 적지도 않고 딱 좋은 느낌. 아,
네, 맛있게 잘 먹었고, 도시락은 보온 잘 시켜놨다가, 이따가 뭐 한 12시? 예, 네, 12시 전후로 해서 한번 먹겠습니다. 요거를. 딱 옷을 딱 덮어놔주면은 잘 안 식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여지없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네. 네, 다들 출근길 무사히 출근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하루도 계획 잘 하셔가지고 한 주에 마무리 국면이니까 마무리들 잘 하시면서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물건 납품하러 가겠습니다.